혈관 속 지방은 쉽게 말해 도로 위 차와 같은데요. 도로 위에 차가 많아지면 정체되어 막히듯이 혈관 속에도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이 막혀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지방이 있습니다. 오명을 쓴 착한 지방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야! 건물 밖까지 단호한 기합 소리가 들리는 야! 붉은 도복에 검은 띠를 고쳐매고 연신 품새를 하는 한 여성.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엠벤 청기능선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73세 심효순 씨. 73세란 나이가 무색하게 태권도의 기본 품새를 완벽하게 시연해 보이는 그녀. 몸이 유연해야만 할 수 있는 발차기까지 쭉쭉 뻗어낸. 어머니,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해봤는데, 네. 와,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으세요. 이거요, 제가 이래도 태권도 공인 3단 유단자예요. 단증뿐만 아니라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태권도 유단자 심효순 씨. 제작진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데. 이거 피디님이 한번 잡아보세요. 먼저 가볍게 송판 한 장, 격파 성공. 오. 그녀의 주먹 한 방에 힘없이 쪼개지는 송판. 뒤이어 발차기 격파도 가볍게 성공. 그리고 창고에서 그녀가 가져온 것은 송판 10장. 격파 가능한가요? 한번 해봐야죠.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송판 10장 격파. 과연 결과는? 순식간에 쪼개지는 10장의 송판들. 10개는 남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그건 기본이죠. 지금은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 3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뚱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63kg 나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83kg까지 나갔댔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체중보다 20kg 더 나갔었다는 그녀. 결혼해서 바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못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데 당뇨 왔죠? 고지혈증 왔죠? 혈압 왔죠? 그 진단을 받게 됐어요. 불어난 체중은 3개월간 질환을 불러왔지만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건강관리를 미루다 큰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여기가 딱 막히는 것 같고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협심증이라는 건데 그게 시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 시술을 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그녀를 끌고 간 협심증. 심장에 혈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인데 기적적으로 조기에 발견해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적에 제 목숨을 맡기는 거는 딱 한 번으로 충분해요. 다시 혈전이 떨어져서 막힐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뇌에서 이게 막히면은 내가 뇌졸중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때부터 내가 건강관리에 모든 시간을 썼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살도 20kg나 빠지고요. 건강검진 받으니까는 건강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녀의 혈당과 체중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아주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신 건가요? 네, 태권도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나와서 걷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단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바뀐 식단을 보여주겠다는 그녀.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가지를 꺼내 씻는데.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가지튀김 해 먹으려고요.
가지랑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튀김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가지 튀김은 괜찮아요. 건강한 가지 튀김을 만든 날은 그녀. 준비된 재료를 보니 튀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튀김을 만들 때 밀가루나 전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예, 바삭바삭한 튀김을 만들려면 필요하죠. 그런데 전 그런 가루 대신 이 라이스 페이퍼로 만들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를 활용해 만든다는 그녀의 가지 튀김은 먼저 가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 물에 적신 라이스 페이퍼로 감싸준다. 그런 다음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재료가 서로 붙지 않게 올려 골고루 튀겨주면 완성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튀김이 완성됐어요.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그녀의 가지 튀김.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을 보는 제작진. 맛이 어때요? 겉은 바삭하고 네. 속은 가지가 촉촉하고 네. 정말 맛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까 튀길 때 보는데 기름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혈관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리에 쓴 기름은 오히려 혈관 속 지방을 없애주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워낙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협심증을 겪고 나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을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보카도 오일이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혈관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아보카도 오일이란 무엇일까? 아보카도를 합착해 만든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녹색 황금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도 지방이 많은 기름인데 어떻게 혈관 속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 속 혈전 발생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혈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속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무려 84%로 다양한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45명을 대상으로 아보카도 섭취에 따른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아보카도 지방을 섭취한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속 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 오일을 접하게 된 이후부터 각종 튀김 볶음 요리에 마음 놓고 활용하고 있다는 심효순 씨. 발연점도 높아서 굽거나 튀김 요리할 때 좋다고 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아보카도 오일은 다른 오일과 비교했을 때 발연점이 높아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각종 위험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심효순 씨의 혈관 건강 지킴이 아보카도 오일. 그런데 이번엔 요리가 아닌 생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기름은 기름.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달리 과육의 지방 함량이 높고 전체 지방 함량의 8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과일 자체만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같은 양을 오일로 드셨을 때 더 많은 양의 오메가9 지방산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오일에는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는 물론 염증과 혈관 수축을 예방하는 오메가6,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적인 오메가7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아보카도 오일에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블렌드 등급이 있는데요.
아보카도를 앞작해 가장 처음 추출한 최상위 등급의 오일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은 압착하는 덕분에 폴리페놀, 토코페롤 등 좋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다. 냉장고에서 꺼낸 그녀만의 아보카도 오일 200% 활용법. 그 정체가 궁금한데.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신 그게 뭔가요? 예, 아보카도 오일로 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무지개 마리네이드예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 무지개 마리네이드란 무엇일까? 아보카도 오일이 생으로 먹어도 좋으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니까 무지개 색으로 예쁘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채소들 단맛과 아보카도 오일 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거부감 없이 잘 먹어요. 그녀의 무지개 마리네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프리카는 구운 뒤 껍질을 벗겨 먹기 좋은 크기로 찢고 깻잎은 잘게 다져준다. 그 다음 병으로 된 용기에 손질한 채소를 모두 담고 발사믹 식초, 레몬즙, 꿀, 아보카도 오일을 넣고 섞어주면 완성된다. 이렇게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녀가 즐겨 먹는 무지개 마리네이드. 과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일까? 천연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등 밝은 색의 가채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 색소 물질들은 신체 세포에 의하여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색채소와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섭취시 루테인 5.1배, 알파카로틴 7.2배, 베타카로틴은 15.3배,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보카도 오일로 두 번째 인생을 건강하게 살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건강관리 해가지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속 지방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 오일. 원재료인 아보카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다 섭취 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정량인 약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